안녕하세요. 이미소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관광객 알선 용역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영세유 적용 요건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외국인 관광객, 즉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관광 온 외국인 관광객의 알선 용역을 하는 경우 부가세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때는 영위세율을 적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영위세율이라는 어떤 걸까요? 바로 매출에 대한 부가세에 0을 곱한다는 것이고 매입에 대한 부가세는 그대로 10%를 곱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매출은 0인데 매입은 10% 매입세 공제를 받기 때문에 부가세가 환급이 되게 됩니다. 이것은 면세의 개념이랑 좀 틀립니다. 면세는 매출에 대해서 아예 부가세가 붙지 않으니까 뭐 0이나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면세 관련된 재화의 매입세 공제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단순하게 생각하자면은 매출이 0, 매입이 0해서 납부할 금액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영세율인 같은 경우에는 매입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렇게 혜택이 큰 영세율을 어떨 때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영세율의 적용 요건은 부가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외화 획득 용역, 그러니까 즉 외국에서 벌어들인 돈, 그리고 이 대가를 외국한 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아니면 외화 현금으로 수수를 해야 됩니다. 이때 그 국세청에서 정한 관광 알선 수수료 명세표라든지 외화 매입 증명서를 통해서 이것이 우리가 외국인과의 거래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증명이 된다면은 외국인 관광객의 알선 수수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출 부가세의 영위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우리가 영세율 적용의 판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여행을 알선하는 여행사가요, 여행객들을 해외로 보내고 거기에 따라서 알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이것은 우리 부가세법상 10% 일반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일반적인 우리 알선 수수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여행사가요, 해외 크루즈 전세선으로부터 받는 어떤 마케팅 지원금이라든지 홈쇼핑 방송을 통한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는 경우가 있고 또 현지에서 쇼핑센터 방문을 하고 현지 법인으로부터 받는 쇼핑 커미션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사례금이 과연 영세율 적용이 될까? 이것은 이제 최근 판례인데요. 결론부터 얘기해 드리자면 영세율 적용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어떤 것이냐면요. 사실 이런 지원금이나 현지 법인으로 받는 커미션 자체는 외화로 받겠죠. 외화로 받고 또 외국에서 이제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거 영세율 아니니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그 우리 국내 여행자들을 해외로 보내면서 우리의 수수료 받는 부분은 10%로 부가세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여행 알선 용역 자체가 과세인데 이 쇼핑 커미션이라든지 홈쇼핑 지원금이라든지 마케팅 지원금 이제 명칭이 지원금일 뿐이지 사실상 이런 커미션 부분은 여행 알선 용역에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불수 용역이라는 것이죠.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불수 용역 같은 경우에는 원래의 과세면 과세, 그 다음에 면세면 면세 이렇게 따라가기 때문에 부가세 과표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선 수수료 자체가 과세였기 때문에 선택 관광 커미션이냐 홈쇼핑 방송으로 인해서 해외로부터 받는 판매 비용의 성격의 수수료는 부가세가 과세된다. 영세율이 아니다라는 것을 한 가지 우리 판례를 통해서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외국인 관광객 알선 용역이 영위세율을 적용할 수 있고 영위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에 어떤 영세율 적용 그 외화 현금을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요건이 되면은 우리가 매출에 대해서 영위세율을 적용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판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자 세무 5분 특강의 임희수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